예,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여섯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나와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여섯 번째 소환 횟수를 두고도 왜 이렇게 자주 부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야말로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검찰에 출석한 뒤에 지난번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그 다음번 소환 기일에는 조서 열람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예정된 질문지의 절반가량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정 교수 측에 조사 지연 전략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정 교수로부터 사실관계 관련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이 근무했던 경찰청을 검찰이 오늘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킥스라고 불리는 형사사건 처리 정보가 담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건데요. 검찰은 윤 총경이 큐브스 정 전 대표의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 횡령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차명 주식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